유튜브 쇼츠를 AI를 활용해 빠르게 제작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2024년 유튜브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유튜브 쇼츠 중심으로 하는 채널 중에 AI 툴을 활용해 단기간에 구독자 10만 이상을 만들어내고 수익화한 채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쇼츠 채널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채널도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영상 제작 시간도 적게 걸리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채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제대로 활용해서 쇼츠 영상을 만드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촬영하기 부담스러운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도 바로 하실 수 있는 쇼츠 만드는 AI 도구를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초보자도 사용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분이면 누구나 고퀄리티의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AI 툴은 플리키라는 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텍스트만 삽입하면 AI가 대본에 맞춰서 맞춤형 스톡 영상을 넣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바로 해볼게요. 구글에서 플리키라고 검색을 합니다. FLIKI라고 검색을 하시면 플리키 A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한글 번역으로 이제 크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눌러주시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하시면 기본 샘플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스톡 영상이 내가 대본만 넣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런 영상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제가 직접 만들어 볼게요. 여기 새로운 파일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 업그레이드를 한번 눌러 볼게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무료로 한 달에 최대 5분 정도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무료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이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과 이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은 이제 600분, 일반은 이제 180분 입니다. 이제 쇼츠 영상으로 만들 때는 180분만 사용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이제 $21, 약 3만원 조금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제 쇼츠를 자주 만들 거다 이럴 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 새로운 파일 들어갑니다. 일단 제목을 쓸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언어는 이제 한국인으로 합니다. 찾아보시면 이 한국인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한국으로 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은 그냥 제목을 쓰는 거예요. 저는 뭐 제목을 일단은 헬스 식단 세 가지 추천 뭐 이렇게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쇼츠 폼에 이제 9:16으로 하고요. 여기는 아이디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라고 나오고요. 아이디어 프롬프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본을 작성하시면 돼요. 자, 대본은 저는 이제 구글 바드를 통해서 한번 대본을 작성을 해볼게요. 저는 근력에 좋은 헬스 식단 세 가지 추천해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쓰셔도 되지만 구글 바드도 꽤 괜찮더라고요. 구글 바드도 이제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 정도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지속 시간은 1분으로 정해주시고 스톡 미디어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하시면 이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본에 맞춰서 관련 영상 소스를 이제 넣어주기 때문에 아주 쉽게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단 페이지 번역하기가 되어 있으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시 영어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재생을 한번 눌러볼게요. 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 이상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어 근력 증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닭가슴살은 네, 이렇게 보시면 관련 영상 소스가 아주 잘 들어가 있죠. 특히 좋은 거는 이제 스톡 영상이라고 해서 영상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브루도 한번 사용해 보셨을 텐데 브루보다 영상 자체의 퀄리티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시면서 여기 이미지를 또 변경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이미지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 여기 클릭을 하셔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변경을 해 볼게요.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질 식품으로 근력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네, 이렇게 바꿔봤고요. 또 이제 바꿀 수 있는 게요. 지금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셔서 이제 글자의 위치나 스피드 이런 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글자를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놔둬볼게요. 그리고 이제 폰트 보시고 이제 변경을 하실 수 있고 뭐 사이즈나 이런 걸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장별, 문단별 있고 단어별이 있어요. 여기 단어별로 이렇게 하시면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근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헬스 식단 세 가지 이렇게 단어별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 쇼츠에서는 이렇게 단어별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피드도 약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쇼츠는 좀 빠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좀 트렌드라서
해서 한 이 정도 하나 바꿔놓으시고 밑에 여기 apply to similar layer 하면 전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글자가 이렇게 와 있고 속도가 다 빨라졌어요. 그리고 뭐 배경음악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뭐 하나 들어보시고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물쇠 모양은 이제 비용을 내야 되는 거고 무료에서 하나 선택해서 들어보시고 뭐 사용하시면 되겠죠. 여기 목소리도 이렇게 들어보시고 클릭을 하셔서 바꿔보실 수도 있어요. 한국인 목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좀 더 현실적인 목소리라고 해서 이건 비용을 내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플라이키를 네, 무료 목소리도 실제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으로 해서 해볼게요. 네, 사실 뭐 크게 건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고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요 영상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할 수 있고요. 근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헬스 식단 세 가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 이상적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추어 근력 증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제가 이 영상을 이제 대본을 만들고 영상 제작하는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누구나 쉽게 고퀄리티의 영상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제 근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헬스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플리키를 활용해 AI를 활용한 영상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프로그램만 잘 사용하시면 하루에 뭐 10개 이상의 쇼츠 영상도 충분히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데 뭐 시간이 없거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 이 플리키로 이번에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